오늘 형님들 방제에 적어놨듯이 오늘 오르비스 파쾌를 할 거거든요 형님들. 오르비스 파쾌할 형님들 혹시 있으신가? 시청자님들 중에서 있으면 시청자님들랑 같이 하면 괜찮은데. 형님들 준비 완료? 시작할게요. 긴장하지 말고 잘해보자고. 입장을 신청한다. 구름 20개를 모아주세요. 오케이. 구름 조각 다들 모아놔. 다 모았어? 다 나한테 가져와. 다 뿌려. 20개 됐다. 아 잠깐만, 우리 크리안 놈이 어서오고. 4개 남았는데? 하자. 한 개 어떤 새끼야? 한 개 찾아야 돼. 제동범인. 캤어? 어머나. 어딨어? 오케이 형님들, 여기에 구름을 뿌려주잖아? 그러면은, 아 저 통제관 대가리 새끼 저 뭐해? 뭐여? 내가 뿌려야 될걸? 아닌가? 시종 위크 탑 입구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 형님들. Let's get it. 가자. 첫 번째 관문 클리어. 두 번째 관문에서는 휴게실부터 가자. 바로 앞에 휴게실부터. 여기서가 중요해요 형님들. 여기가 약간 인내의 숲이랑 비슷한 건데 저기 위에 맵 위에 보이시죠? 여섯 개 있지. 위에 올라가셔서 캐시면 됩니다. 파란색 해야 돼요. 파란색. 파란색. 요일마다 넣어야 되는 그게 달라 색깔이. 오늘 목요일이어서 진한 파란색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노래 틀고 구름 한번 놀아볼래요. 오케이. 맞아요. 바로 이 음악이에요. 여신님은 이 곡을 듣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렇지. 가자. 그런데 두 번째는 봉인된 방으로 갑시다. 봉인된 방. 여기는 어떤 방이냐면은 생각보다 여긴 좀 어려워.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곳이 있죠. 여기서 다섯 명이 그 커닝 파쾌 해보셨나? 거기랑 비슷하게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내 있는 곳에 다섯 명이 있고 여기에 영 명이 있고 여기 영 명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해야 돼. 커닝 파쾌 했던 것처럼 저 있는 곳으로 다 오셈. 표도 저 어리버리 까는 거 봐. 됐어 됐어. 이제 얘한테 물어보잖아? 정답을 맞췄습니다. 단상 위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바로 끝. 이게 나야. 여신상의 네 번째 조각. 여기서 먹었고 이제 라운지로 가야 돼요. 라운지. 이거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할까? 아무거나 먼저? 여기 가자. 여긴 어디지? 창고. 창고라는 곳은, 아 잠깐만 여기서 설명 듣고 가. 이게 3층에 한 명씩 맞고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 몬스터가. 3층에 한 명씩 맞는다 생각하고 다 분배 고고. 제 위로 가. 이게 몬스터를 잡으면은 순서대로 나와. 이게 순서가 있어요. 1층에서 나오고 10층에서 나오고 9층에서 나오고 13층에서 나오고 이래. 지금 잡고 있는 건 맞아? 왜 안 나와? 아 맨 밑에 어떤 새끼야? 아무도 안 잡고 있다고? 아 얜 또 왜 내려와? 왜 내려와? 나 찾았어 찾았어. 다패면 발견. 몰려달리지 말라고. 왜 안 나오냐고? 끝났나봐. 아닌데? 끝이 아니야. 아 순서대로 해야 돼? 라운지 가야함. 그럼 라운지. 여긴 다음에 와야 되나? 라운지 가자. 라운지 여기야. 여기 라운지로 와. 라운지는 어떤 곳이냐면은, 잠깐 여기서 라운지. 아 잠깐만 여기 못 들어온다. 어디 갔어 이 지랄에. 아 제발 형님들 여기 오라고. 여기 와. 동굴 설명 듣고 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밑에 지하 1층 있고
위에 두 개 층이 있는데 제일 최상위 층 마법사 가야함 물리피해 안 걸림. 그 아래층은 그류핀이라는 몬스터가 나오는데 물리 데미지. 그리고 지하는 지하는 내가 가야겠다. 지하는 내가 갈게. 나머지는 지하 따라와. 아 근데 지하가 원래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닐 텐데. 지하 가서 화면이 컴컴할 거거든. 보긴 봐야겠다. 화면이 컴컴할 건데 여기서 상자 같은 걸 캐가지고 조각을 모아야 돼. 오는 쪽으로 몇 명, 왼쪽으로 몇 명 가서 상자 깨서 나에게 전리품들을 바치도록. 아 물리 공격이 안 통하는 곳이구나. 그치.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냐 이즈라라고 자빠졌네. 진짜 이거 헬파티 다 헬파티야. 미치겠다 진짜. 일단 마법사가 여기서 하고 있네. 근데 거기 위에 뭐 아니 뭐 어디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얘들아 너네 지금 뭐하고 있어. 아니 집중하고 지랄이고 얘들아 지금 너네 뭐하고 있냐고. 맨 위에 세 명이 있다고? 아니 이거 잠깐만 얘들아 이게 아니 그럼 어떤 새끼가 이거 동전 처먹었어. 동전 처먹은 새끼 누구야? 동전 처먹지 말라고. 이거 내가 알려놓고 이거 알려놓은 건데 이거 4번이야 4번. 아니 이거 아 나 어지럽다 진짜. 아 나 잠깐만 했는데 다 모았나? 씨발 두 개 부족해? 다들 지하로 집합. 비상상화 지하에서 좀 더 찾아본다. 실시. 분명히 안 캐는 새끼가 있을 거야. 두 개 찾음! 고고고! 오케이 누구야? 누가 찾았어? 아 지하에서 찾았어? 그치 나 같은 지휘관이 필요해. 얘들아 잘했다! 나와 이제. 잠깐 그리고 라운지 다음에는 창고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몬스터가 없어? 구름 눌러보라고? 알았어. 아직 여신상의 두 번째 조각을 못 찾은 것 같다는데? 누가 처먹었어 내가 봤을 때! 누가 처먹었어 이거! 14번째 셀리온이 조각을 준대! 아 어떤 개새끼가 처먹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14번째 셀리온이 조각을 준다잖아! 어떤 새끼인지 빨리 기타템 확인해. 아 투명이래 투명. 버그라고? 버그일 때도 있대 형님들. 이제 우리 다 아니까 제 입장 빠르게 갈까요? 찐맛 과장님들 30분 경험치 7500. 아 미치겠다 진짜.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나 이거 오공반 발판 거기 운 좋게 깬 거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나 이거 설명하고 싶은데 바보들이 왔다 갔다 막 이씨발 이 왔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지랄하니까 정신 사나워가지고 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 혹시 모르시는 형님들이 있으면 유튜브 앵세 검색하시고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자 입장은 신청한다. 근데 이거 채널을 안 옮겼어가지고 렉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채널이 개 병신인가봐. 아 구석에서 잡으면 버그 걸린대? 제군들 준비되었나? 예썰 바로 출발하겠어. 가자! 오른쪽으로 한 명. 그렇지 영현이 오른쪽.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아 씨발! 아 내가 영현이를 불렀어 실수로. 아 진짜. 아 영현아, 너 가만히 있어. 다페미가 가자. 이제 다페미 오른쪽. 믿었던 너마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렇지. 마지막 영현아 할 수 있겠니? 아 내가 할까? 내가 갈게. 내가 할게. 너 못 믿겠다. 생각보다 어렵네. 마지막으로 캐리. 그렇지. 가자 얘들아. 이제 라운지. 라운지로 가야 돼. 검은 통로 알지? 여기 중간에 여기로 가자. 동굴. 이제 형님들 이제 숙련 파트 할 수 있어. 이제 제군들은 내가 없어도 숙련 팟에서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캐티 티티각 잡는 게 아니야. 나는 셀리온이 버그 걸리면은 또 해야 돼 또. 나 그리고 지금 멤버로 깨고 싶어. 우리 바보들 가자. 제군들은 전리품을 나에게 다오. 그렇지. 자 여기서 셀리온으로 갈텐데 셀리온은 웬만하면 구석에서 잡지 말도록. 알겠나? 구석에서 최대한 잡지 말아보자고. 우리 가자. 발견. 처리 끝. 소환이 안돼. 아씨 또 버그야. 여기 구석에서 잡은 거 아닌가? 한 이쯤에서 잡았거든? 아 오른쪽도 구석 판정인가 봐. 아니 씨발 이거 구석을 신경 쓰면서 왜 해야 돼? 제군들 전의 상실한 제군들 있나? 진짜 마지막 도전 나 믿어줄 수 있겠나? 학원 가야 돼? 학원 때문에 가봐야 된대. 타락이도 감? 캡틴 저는 영원한 캡틴의 부하입니다. 자 내 앞에 줄 쓴다. 실시 점프하고 왔다갔다 하지 말고 줄 서버린다. 자 얘들아 내가 한 명 구하겠다. 뒤로 보러 하나. 미필이어서 뭐가 뭔지도 몰라. 얘들아 미안하다. 정연하고 있어. 아니 잠깐만 이거 눈치 주는 건 아닌데 내가 고학값 줄게. 고학 하나 써주실 분. 다 패명 얼마야? 하나 얼마임? 메소로. 아 개 나 야 분대장 화나게 하지 말도록. 하나 얼마야 메소? 매수 하나 얼마야? 대답!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충당하도록. 20 정도 한다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아 몰라 일단 구해보자. 한 시간에 하나씩 귀지 싶어 뜨는 올비 연파 사냥 그만하고 오세요. 통신병 영현 제군이 67어세 좋다. 완판지 알고 있는 거 맞지? 이거 경파 아닌가요? 이지라면서 나간다는 거 아니야? 아 완파 두 번 했대? 에이스 온다고? 이제 좀 사람다운 플레이 할 수 있나? 67 어셋신 오고 있다 형님들. 어 왔다. 신병에 대하여 받들어 좋! 오케이 파티 신청하고 갑시다 형님들. 여기서 조심해요. 셀리온 구석에서 잡기 노노. 좌우 구석 조심. 퍼져. 몇 명은 멈춰야지 얘들아. 왜 아니 왜 다 올라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조심해야 돼. 구석 아니었어. 그렇지 발견. 잡.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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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먹었다 먹었다. 드디어 먹었어 형님들. 드디어 드디어. 가자 산책로로 가자. 산책로 픽신을 잡고 나면은 얘들아 귀신이 생기는데 그 귀신 픽신은 죽지 않는단다.
어, 저 떠다니는 귀신 있지? 이 새끼는 죽지 않는데. 됐다. 오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가자. 여기가 좀 어려워, 형님들. 여기가 헬파티 나올 거야, 아마. 1. 여기서 레버 하나씩 맞고 계속 쳐. 난 밑에 가서 오토 누를게. 제발. 위에 열심히 치고 있는 거 맞아? 하나씩 하면 벌써 끝내겠다고? 아니야, 이거 다 이렇게 깨, 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하나씩 하자고? 이거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위에 채팅 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좀 해봐. 캡틴아, 저 믿고 하라고? 알았어. 경우의 수로 가자. 나는 이거 말했다. 오래 걸려도 몰라. 나는 삐졌어, 솔직히 말하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계속 누르고 있어, 나는. 지금 저 위에서도 지금 의견 마찰 생기고 있어. 누가 머리머리 까고 있나봐. 전부 자신 잘 안돼. 또 너야, 영현아? 또 너야? 그냥 쳐. 그냥 치자. 내 방식대로 다시 간다. 얘들아, 치고 있지? 됐어! 내가 맞았다고! 내려와, 얘들아. 타라가, 부분대장아. 부분대장. 징계를 피해갈 순 없을 거야. 명령 불복종으로 매소 500만 매소 형에 처한다. 분기개혁대어 들어가야 돼. 따라와 형님들. 올라가는 길은 끝났고 이제 내가 해야 돼. 여섯 번째 조각. 그리고 수리상을 지금 다섯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첫 번째 조각. 자, 형님들, 보스를 잡으러 갑시다. 여기서는 형님들, 잠깐, 듣고 가.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씨앗을,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 씨앗을, 여기 뿌려. 뿌리고, 씨앗이 안 자라는 부분이 있어. 안 자라는 부분을 찾아야 돼. 안 나오는 곳 찾음? 그럼, 이거 검은색, 튤립 잡으면 보스 나오거든? 물약 잘 빨아야 돼. 가자 얘들아. 죽으면 안 돼. 나왔어. 죽여. 물약 빨아. 가자 얘들아. 얘들아 나왔어. 아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죽였어? 내가 파티장 위임을 하는 방법은 혹시 있나? 피가 안 눌러지거든 피가? 나가서 넘겨볼까? 아 이것도 안 눌러지네. 제발 나오지마 얘들아.